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펀맨 시리즈에서 미처 그임을 다 뽐내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괴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정은 너무도 빨리 아니면 세상에 그 힘을 알리기도 전에 사이타마를 만나 안타깝게 끔살당한 5명의 강력한 괴인들을 선정했으며 이는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로스 에피소드에 등장한 그로리 버스입니다. 암흑도적단 다크매터의 최상위 3전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존재이며 범우주적으로 보았을 때도 강력한 힘을 가진 전사였지만 사이타마를 만나 등장한 지 15초 만에 죽어버린 정말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여담으로 그가 가진 강력한 기술은 무려 20가지가 넘는다고 하며 하나하나의 기술 모두 웬만한 괴인은 끔살시켜버릴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지만 역대급 쓰레기 대지눈으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은 규격 외의 강함을 자랑하는 고우케치입니다. 본래 슈퍼파이트 초대 우승을 거머쥘 정도로 강력한 무도가이자 인간이었으나 괴인왕 오로치에게 패하고 힘의 갈증을 느껴 스스로 괴인이 된 존재입니다. 대신 인간임을 포기한 대가로 정말 무지막지한 강함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그 강함은 제레벨 용, 에스크 몇 명이 달라붙어도 힘든 존재로 각성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작중행적이 몇 개 나왔는데 맨 처음 제노스와 조우 당시 그를 한 방에 넉다운시켰으며 이후 정신을 차린 제노스는 고우케치를 역사상 최강의 괴인이라 평가하며 어떻게 보면 사이타마보다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S급 중 하위권은 된다는 시르를 아주 가볍게 압도하며 가지고 노는 모습도 보이며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였으나 운없게도 쫓아오는 사이타마에게 잡혀 머리가 잘리며 사망합니다. 그의 강함은 펀치의 풍압만으로 대회장을 박살낼 정도였으며 여기에 무도까지 섞은 만전의 고우케츠가 다른 히어로들과 싸웠다면 상당히 볼만한 전투가 나왔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례 없는 재앙을 안겨준 강자 백신맨입니다. 인간의 환경 파괴에 분노한 지구의 의지 그 자체가 잉태한 존재이며 지구의 사도를 자처하는 그는 작중 초기 등장한 빌런으로 상당히 강력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 존재는 드래곤볼에 나올 법하게 생겼으며 크고 강력한 광탈을 만들어 무작위로 발사해 인류의 엄청난 위협을 가함과 동시에 도시 전체를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으며 동시에 수많은 히어로들이 상대조차 되지 못하고 나가떨어지는 걸 목격한 히어로 협회는 이를 전례 없는 재앙이라 칭하며 불안해하며 대책 마련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천하의 백신맨 또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인 사이타마를 만나게 되었고 본모습으로 탈피하여 무시무시한 포스를 뿜으며 대적했지만 기대와 다르게 펀치 한 방에 온몸이 터져버리며 작중행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만약 이 존재가 처음부터 사이타마와 조우하지 않고 S급 상위 히어로들과 만났더라면 꽤 재미있는 결투를 충분히 기대했어도 될 만큼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다음은 원펀맨 원작에 등장했던 그분입니다. 플래시와 소닉이 컸던 닌자 마을의 창시자이자 사상 최강의 닌자라 불릴 정도의 강자로 암살업계와 뒷세계의 정점이며 실질적인 어둠의 세계 지배자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나이는 최소 300살이라 하고 살인 횟수는 무려 숫자 6자리에 육박하며 환상적인 강도의 인수를 0.2초마다 4에서 5발을 사용하는 그야말로 나루토 세계관급 닌자입니다. 그의 괴이한 생김새 덕에 괴인인지 인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과거의 S급 최강자 블레스트와도 치열하게 싸웠다는 증언자의 말도 있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물임에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이없게도 작중에서 그 모습을 한 번도 직접 드러내지 못한 채 사이타마를 만나 모든 물품을 압수당한 채 바닥 깊숙한 곳에 처박히며 행적을 마무리합니다. 윈드의 언급만으로 보아 그는 용급을 초월한 강자일 수도 있었으며 만약 사이타마가 먼저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소닉과 플래시는 작중에서 다시는 행적을 드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괴인협회의 수장 오로치입니다. 괴인의 왕으로 칭해지는 존재이자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오로치 또한 그야말로 신이 버린 역대급 대지눈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본래 그의 강함은 자카피셜 타츠마키보다 위이며 용급을 초월한 존재라고 했지만 그 역시 타 히어로들보다 먼저
사이타마를 좋아하게 되었고 강력한 피지컬과 화력을 바탕으로 사이타마 공략에 나섰으나 어떻게 보면 꽤나 싱겁게 사이타마의 보통 펀치 한 방에 온몸이 관통당하며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로스나 가로우가 워낙에 괴물이어서 그런 것이지 오로치가 약한 것이 절대 아니며 만약 사이타마 없이 히어로들만으로 이 존재를 막아야만 했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닫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원작과 다르게 최근 리메이크화에서 오로치의 신장부가 살아나며 부활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흥미로운 전개를 이어나갔는데요. 과연 이 존재의 향후 행적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전 우주의 패자 보로스 성님입니다. 암흑 도적단 다크매터의 수장이자 자칭 전 우주의 패자라 칭하고 칭해지기도 하는 보로스는 그 명성에 걸맞게 정말 어마무시한 힘과 능력을 지닌 괴물 중의 괴물입니다. 그는 우주에서도 꼽히는 전투 민족 출신이면서 그중 최고였으며 자연에너지, 치유력, 파괴력, 스피드 등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능력치를 보였는데 이는 작중에서 사이타마와의 전투 장면 당시 그대로 드러나며 그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필살급 기술인 메테오릭 버스트를 통해 최강의 육탄 공격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강력한 킥으로 사이타마를 우주 넘어 달까지 날려버리기도 하였고 심지어 지구 전체를 날려버릴 만한 엄청난 에너지파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 그 히어로에게는 소용이 없었으며 모든 힘을 쏟아부은 보로스는 결국 그 히어로의 진심펀치에 맞아 사망합니다. 만약 사이타마가 이 당시 현장에 없어 에스크 히어로들이 이 보로스를 막아야만 했다면 아마 모든 히어로들이 충분히 전멸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타츠마키와 메탈라이트 등 히어로 핵심 전력이 만전을 기한다고 해도 보로스의 갑옷이나 부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